오늘의 333 뉴스입니다. 먼저 사연이 있습니다.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강원 삼척시 노곡면과 도계읍에서 각각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퍼져서 32만 제곱미터, 운동장 64개 면적을 태웠습니다. 진화헬기 21대와 인력 1,400여 명이 투입됐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제 저녁엔 서울 상계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서 68살 이모 씨가 구조됐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저수지에 박혀있죠.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 평택시 월곡 저수지에 승용차 한 대가 빠졌습니다. 운전자 28살 송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송 씨의 부인은 사고 직후 빠져나와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다투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가 모스크바 외곽의 한 공항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탑승객 71명 모두 숨졌습니다. Знакомые,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아침부터 폭설이 내린 점을 들어 악천후가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물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은 원래 대북 공작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북자 관리나 대북 심리전에 쓰여야 할 예산이 기치료나 주사요법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오창성 씨가 소주 7병을 마신 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우발적으로 부순했다고 정부 합동신문만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오 씨는 USB에 한국 드라마 드림하이딩을 저장해 즐겨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지상파의 평창올림픽 개회식 중계를 진행한 방송인 김미화 씨가 결국 두 번째 사과했습니다. 전문성이 없었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구구단체인 1회 탓으로 돌려 더 논란을 키웠고 결국 생각이 짧았다며 또 사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제2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빅데이터 업체의 분석 결과 지난해 우울증 연관으로 회사나 직장이 언급된 게시물이 1년 전보다 3배 늘었습니다. 특히 야근 언급 수는 무려 7배 증가했습니다. 전국 시내버스 노선 중 가장 붐비는 버스는 몇 번일까요? 서울 정릉동과 강남구 개포동을 잇는 143번 버스였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4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탓이 아니냐는 관측 속에 노동부는 설 연휴 전 신청자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